인창업에서 5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많나요? 짧잘라서 말씀드리면 많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무인창업은 정말 섬세해야 돼요. 그리고 무인창업에 대해서는 정말 고수들 중에 고수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뭐 예를 들면 무인창업에도 변천사가 있었죠. 예전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판기에서부터 그 좀 지나고 나서는 인형뽑기. 인형뽑기도 간단한 거거든요. 왜 잘 되는지 사람들은 모르는데 기계에 대한 솔루션이 있었죠. 그냥 간단하게 물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 이 인형을 뽑는다라고 치면요. 인형뽑기가 와서 1,000원 넣으면 잡고 와서 올라갔다가 떨어뜨리죠. 예. 근데 10,000원 넣으면 12번 하잖아요, 요새는. 10,000원 넣으면 10,000원 중에 하나는 잡고 나면 꽉 잡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잡히는 게 되고, 인형 뽑기를 한쪽에 대해서 일종의 발상의 전환이긴 하죠. 예전에는 그냥 싸구려로 현혹만 시켜서 할 걸, 요새는 차라리 단가가 좀 높은 거를 주고 순환을 시켜서 더 많이 참여하게끔 하자. 박리다매로 가자. 예, 어디든 그런 발상의 전환이 중요할 텐데, 이 인형 뽑기가 이제 지금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아이스크림이 예전에 초창기 때 실험들을 많이 했어요. 초등학생 아이들 두 명을 데리고 와서 네가 갖고 싶은 것만큼 다 갖고 가봐. 소위 말해서 훔쳐가봐. 근데 아이들이 훔쳐갔던 게 손에다 쥐고 가더라도 만 원이 안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안을 생각해서 훔쳐간다 하더라도 안정성이 보장돼 있으니까 진행을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제가 뭐 수도권, 이것도 되면 딱 해야 되는 공식이 있거든요. 학교 앞에서 나와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단지 입구 쪽에 들어가는 곳에 안쪽에 들어가 있거나 월세가 싼 곳, 이런 곳에다가 들어가 줘야 되고, 초기 창업비가 적게는 2,500에서 많게는 한 4,000만 원 정도에 돼 있는 곳에 진행을 해봤을 때 그 당시 기준으로 딱 수익이 한 180에서 200 남죠. 그럼 어떡해요? 사람을 쓰게 되면 그 당시에 최저임금은 한 145에서 160. 다 떼고 나면 사실은 3, 40만원 남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들어가서 있기에는 아쉽고, 그렇다고 키오스크를 넣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고, 무인으로 했을 때 밀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운영하지 않는 이상 초보들은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좀 문 닫는데 맞더라고요. 간단해요. 내가 이 아이템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럼 내가 이 아이템으로 최근에 한 달 동안 몇 번 다녀왔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내 지인들한테 얘기를 해서, 가령 요새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강아지 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쉽게 인터넷에서 오기에는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리니까 밀키트 제품이라든지, 그럼 지인들, 가장 친한 사람들,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강아지 용품 최근에 한 달 동안 몇 번 갔다 왔어? 10명 이상한테 물어봤을 때 그래도 한 3명 정도는 갔다 왔다 라는 답변을 들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외면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있죠. 최근에 밀키트 사러 가본 적이 없네요. 그렇죠. 밀키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부들이 많이 있거나 그런 상권에서 진행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오피스 상권에서 그것도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밀키트와 플러스 알파로 어떤 걸 곁들여서 먹으면 좋을지 그런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제공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왔을 때 되도록이면 최대한 마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노력과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권을 보는 기준을 좀 알려드리면, 첫 번째, 돈 많고 부자들이 사는 곳. 두 번째, 상대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해서 약간 소득 수준이 좀 떨어지는 곳. 장사는 되면 이쪽이 잘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음식업이라든지 보통 본능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는 이쪽이 장사가 더 잘 됩니다. 배달 음식점도 가령 평수가 크고 그런 데 같은 경우 일요일 밤 매출 이런 것들 보면 건강 생각하느냐고 매출들이 떨어지고요. 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사람의 그런 걸 나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회전율 대비하는 거는 사실은 임대 아파트라든지 예, 이런 것들도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편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많이 갖고 계시니까 많이 하시겠네요. 아무래도 그런 분에 대해 데이터는 좀 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인창업이 되게 다양하게 생겼었잖아요. 지금 하면 안 되는 무인창업이 있을까요? 대부분 말리고 싶어요, 솔직히.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 인건비 정도 사실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안 남아도 좋다. 근데 이게 안 남아도 좋다가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진짜 안 남으면 좋을까요? 안 남은 거 대신에 일을 하잖아요. 다른 일에서 들어가는 것도 못해요. 수익을 그만큼 더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땐 요새는 정보 싸움이고, 그리고 어디에 먼저 선점하느냐 싸움인데, 선점할 기회까지 뺏기는 무인 창업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무인 창업보다도 오토 창업,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는 매장,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모든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이건 아니면 창업하는 거에 기준은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매뉴얼이고요. 세 번째는 마케팅이에요. 이 세 개를 다 알면 대박 나고요.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아주 잘한다 그러면 기본 이상은 칩니다. 근데 하나를 한다 그럼 본전은 하고요.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창업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 기에 들어오면 늦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레드오션화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의 다닐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블루오션과 레드오션, 퍼플오션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깊게 들어가면 다른 논리에 의해서 다른 논리가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새롭게 열리면 요새는 그 새로움을 통해서 처음에 막 들어갔다가 이게 끝물이 되고 나면 이거에 대한 정보를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죠. 그러면 알려주는 사람들은 막차를 타고 또 찹승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빠져내리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거 하나가 안 그런 게 없죠. 과거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핫도그 체인점, 뭐 생과일주스 체인점, 모든 체인점들 다 똑같고요. 무한 리필 체인점, 뭐 세계맥주 체인점, 뭐 이런 것들이 다 경제 흐름하고 맞닿아서 예전에 뭐 연어 무한 리필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니까 거기에 수출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거고 가격이 맞으니까 또 있었던 그런 것처럼 이제 시야를 좀 넓혀 봐야 되고 그 개념으로 레드오션, 블루오션 사이에 퍼플오션을 저는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사이에 돼 있는 보라색, 이 보라색 영역을 많이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치킨게임을 예를 들 수 있을 텐데 치킨게임에서 예전에 한참 BBQ, 옛날 통닭에서 후라이드 치킨 나오다가 양념치킨 나오니까 뭐 이서방 양념치킨, 페리카나 이런 것들 나오다가 후라이드 양념까지 다 있으니까 이젠 더 나올 게 없겠지 했는데 굽네가 나왔고 굽네가 나왔으니까 이제 구운 거 했는데 해봤더니 교촌이 나왔고 와 이것도 짜조름한 이런 치킨이 있었네 라고 하다가 지금 뭐 노랑통닭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자담치킨 또 프라닭 새로운 영역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죠. 근데 레드오션에서 남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신선한 방향을 찾느냐 아니면 진짜 블루오션에 가서 늦게 합류를 하느냐. 저는 차라리 레드오션 그 안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최대한 창의력과 신선함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실험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노력 없이 그냥 이루어진다? 제가 볼 때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저 책에다가도 제가 기술해놨는데 이게 제 책인데요. 책 PR이 좀 되면 좋긴 하겠지만 책의 모든 관련된 부분들을 기술을 해놨는데 책 1페이지로 진행했었던 게 그냥 노력은 안 된다. 스마트한 노력이 필수다. 많이 보면 뭐예요? 유튜브 많이 보고 강의 많이 들으러 다니고 책 10권씩 100권씩 보면 뭐예요? 자기한테 실험할 수가 없는데 실험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간접 체험 되도록이면 N잡과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마케팅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하고 마무리는 다 해주시면 됩니다. 얘기 드린 말씀이 좀 귀에 담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되도록이면 현실적인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책도 오죽했으면 가장 현실적인 재테크는 창업이다 라고 하는데요. 저 역시도 현재 지금 다양한 사업군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앞으로 꿈은 무궁무진하게 또 성과도 노력한 만큼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예, 인스타그램에 start.song 스타트송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책 한번 찾아보시면 책에 관련된 내용 또 유튜브 다양하게 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마케팅 회사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많이 얘기해 주시고 다양한 분들과 많은 소통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